안녕하세요. 조주부입니다. 오늘은 만 2세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좋을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28개월인데요. 저희 아들이 요즘 자주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책 읽어준다고 보고 싶은 책 골라오라고 하면 이 책을 많이 가져온답니다. 그 책은 바로 교원에서 나온 자연이 소곤소곤이라는 전집인데요. 저희 아들은 첫 자연관찰 전집을 이걸로 골랐습니다. 만 2세 정도의 아이들도 동물, 식물에 대해서 재밌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연관찰 책은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아이의 활동과 연결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을 먹기 전에 수박책을 먼저 읽어주고 수박을 먹으면서 책 내용 중에 나오는 수박 줄기는 옆으로 자랄까 위로 자랄까를 문제낸다거나 수박꽃 색깔을 물어본다거나 그러면서 한 번 더 책 내용을 상기시켜주면 기억에도 더 남고 아이도 재미있어 한답니다. 간혹 부모님도 몰랐던 내용을 아이와 함께 알게 되기도 하지요. 그럼 저희 아이가 자연이 소곤소곤 전집 중 여름이 좋아 수박이 좋아 책을 보는 모습 한번 보시겠어요? 응? 여름이 좋아 수박이 좋아 이렇게 커다란 수박도 처음엔 아주 작은 씨였어. 어떻게 요 조그마한 씨가 커다란 수박이 될까? 땅속에 수박씨를 심으면 시원한 물 빨아들여 맞아, 시원한 물을 빨아들여 새싹이 쏙 뚝! 쏙! 따뜻한 햇살 받고 이파리가 파릇파릇 줄기가 쑥쑥 오? 그런데 수박 줄기가 이상하게 자라네. 옆으로만 쭉쭉. 수박 줄기가 옆으로만 자라더니 어느새 밭을 온통 뒤덮어버렸어. 아, 수박 줄기는 옆으로 자라는 덩굴 줄기구나. 수박이 너무 간다. 발가락이 간지러. 줄기에는 노란 수박꽃이 활짝. 수박꽃에 누가 찾아올까? 반가운 나비가 나풀나풀 숲꽃에서 암꽃으로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이리저리 옮겨주지. 암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자라. 엄마가 소개해줘. 이거? 이것도. 짠. 이것도? 응. 짠. 수박이 익었어? 응. 수박이 빨갛게 익었어? 엄마 안 익었어. 아직 안 익었어, 그지? 내일 익을까? 내일 익을까? 한번 넘겨볼까? 응. 짠! 초록껍, 아, 여기 아니다. 초록껍질이 매끈매끈, 까만 줄무늬가 쭉쭉. 이제 다 익었다. 커다란 수박을 잘라볼까? 쪽! 우와! 빨간 속살에 까만 씨가 콕콕콕. 달콤한 냄새. 수박 다 익었어? 햇볕이 쨍쨍 무더운 여름에 너도 나도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을 먹어. 작은 새도 코코코, 곰도 사각사각, 오랑우탄도 후루룩 춥춥, 개미도 갈짝갈짝.
준이도 시원한 수박을 먹어. 속살은 아삭아삭 꿀꺽. 씨는 태태태. 아이 맛있어. 아이 시원해. 여름이 깎아 좋아. 깎아 먹는데? 어, 지우는 깎아 먹어? 안녕. 안녕. 난 다진 났다. 우와. 수박 맛있겠다, 그지 지우야? 우리도 수박 먹을까? 그래. 지금? 응.